추석 연휴에 내린 많은 비로 오늘 밀양 삼랑진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낙동강 물이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다시 다가올 태풍이 변수인데 저지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 삼랑진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오늘 오전 11시. 수위 5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는데 오후 1시쯤 4.8m를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낙동강의 수위가 시간이 갈수록 또 아래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14호 태풍 무란티가 주로 낙동강 유역에 비를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백종사리가 지난 지 사흘째라 만조되면 바닷물 높이도 평소보다 20cm가량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저녁 때 이제 만조위로 가면서 약간 수위 위에서 내려오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 합쳐져가지고 또 지금 난강 댐에서 지금 수문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좀 합쳐지면 조금 수위가 한 주의보 수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16호 태풍 말라카스가 다가오는 것도 걱정입니다. 일단 태풍 말라카스의 진로가 계속 바뀌면서 세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지만 부산 경남 저지대나 해변 지역 주민들은 비 피해에 대비하면서 기상청의 예보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